자, 지금부터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제가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롱고를 먹겠습니다. 아, 이 이태리 말이 상당히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리스트레토. 네, 저희 회사 이름이 리에스프레소입니다. 리에스프레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스트레토를 얘기하면 리에스프레소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참 회사 이름을 참 제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세 잔을 그냥 동시에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레토와 룽고를 제가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제가 실수했네요. 아까 우리 한 잔짜리 쓰면서 제가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 합니다. 다시 커피에서 상당히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저보고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레토 두 잔짜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두 잔 다 동시에 어떻게 해요? 리스트레토가 추출이 되겠죠? 네. 그래서 리스트레토는 20ml, 에스프레소는 30ml, 룽고는 40ml 정도가 추출됩니다.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은 양쪽 다 20ml를 추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으니까 할게요. 리스트레토가 나왔죠? 네. 그러면 요 한 잔을 빼겠습니다. 리스트레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리스트레토 버튼을 한번 더 눌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받아냅니다. 그러면 리스트레토가 나와서 나오는 맛은 전부 다 쓴맛이기 때문에 지금 쓴맛을 룽고는 더 쓰기 때문에 쓴맛을 더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이제 룽고가 추출이 되는 겁니다. 대박. 네, 룽고. 그러면 이제 한 잔짜리 이용해서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죠. 한 잔 버튼을 누르고. 그런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겠습니다. 되게 맛있게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가요? 기계가 좋은 건가요? 커피가 좋은 건가요? 기계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잘한다고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추출됐습니다. 잘하시죠, 원래. 자, 여기에 이제 우유를 데워서 부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거품이 없이 그냥 데워서 세 잔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품 없이 데우는 거니까 네. 처음에 지지직 마찰음을 하고 한 번만 하고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큰 소음이 발생 안 합니다. 소음을 더 줄일 수도 있지만 더 줄이려면 거품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거품 없는 거니까 또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나는 이 소음 정도 나게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냥 표면으로 보기엔 거품 되게 많아 보여요. 아, 우유를 많이 붓어요. 아, 우유 양이 많아서. 네, 우유를 제가 아까 많이 붓는 걸 못 보신다는 거군요. 네. 아, 제가 손이 좀 빨라요. 제가 등치는 이래도 제 손은 좀 빠르답니다. 자,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 자, 보시면 양 차이가 나죠? 네. 양이 적고 덜 쓰다. 그 다음에 양이 많고 쓰다. 그럼 여기를 돼요. 중간이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을 때 가장 고소한 맛이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고유리 분야. 우유가 많이 들어간 게 고소하지 않을까요? 아우, 어떻게 아셨어요? 자. 너무 맛있어 보여. 네.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룽고. 섞이는 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자, 이렇게 세 개가 탄생했습니다. 리스트레토로 만든 라떼, 에스프레소 만든 카페라떼, 룽고로 만든 카페라떼. 오, 완성. 자, 어떻게 보면 다 만든 건데 커피는 무슨 식품이죠? 커피요? 기호식품.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를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가지고 계시면
많은 분들을 더 만족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카페라떼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구나. 와, 마셔볼까요? 네, 맛을 보세요. 자, 이것도 뭘부터 먼저 먹어야 될까요? 연한 건 먼저요. 어느 게 연할까요? 왼쪽 거? 왼쪽 거, 그렇죠. 리스트레토가 들어가는 거? 가장 연하겠죠. 그래서 리스트레토부터 먹으면, 이런 것처럼 보면 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놀라지 않고 정확한 맛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틀립니다. 자, 리스트레토 카페라떼. 또 축하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유후.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소리는 비행기 소리입니다. 자, 이거는 에스프레소로 만든 카페라떼. 저희 지금 촬영 4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가깝게 들리네요. 이건 아는 맛. 그래, 아까 우리가 계속 먹었던 맛이죠. 네. 룽고로 만든,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한데요. 룽고를 신기하게 뽑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쓰다. 리스트레토가 어때요? 훨씬 고소하고. 네. 룽고는 어때요? 좀 맑다? 진하고 쓰고 좀 맑다 이런 느낌을 가지겠죠. 맞아요. 근데 막 엄청 쓰진 않지만 그렇죠. 맑은 느낌 때문에 좀 희석이 돼서 그런가 봐요. 깔끔하면서도 쓴맛이 있고 중간 카페라떼는 네, 밸런스가 좋고 리스트레토로 만든 거는 고소한 맛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여성분들이 리스트레토로 만든 카페라떼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반응이 가장 좋고, 저도 제가 지역 매장에서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지만 리스트레토로 만든 카페라떼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카페 가셔가지고 라떼를 드실 때 한번, 우리 바리스타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리스트레토로 카페라떼 주세요라고 하시면 아마 이렇게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을 거고, 좀 더 이제 맑은 거, 깨끗한 느낌을 받고 싶고 좀 약간 쓴 걸 원하신다면 룽고로 만들어 주세요 하시면 아마 여러분께서 맛있는 커피를 더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아는 척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라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고플 때 먹는 메뉴로서, 이렇게 배가 고프는 걸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좀 더 내 입에 맞는 걸 즐긴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우리가 배고프다고 무조건 배처럼 건 용도만 먹는 거는 뭐 물론 맞지만, 그것보다는 더 음식도 배가 고플 때 뭐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어때요? 맛있는 걸 먹으면 더 행복하잖아요, 그죠? 네, 좋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 카페라떼 한 잔으로 이제는 배고플 때 카푸치노나 또 카페라떼를 또 내 입에 맞는 걸 드시면서 또 하루를 즐겁게 또 생활하신다면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좋아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고 항상 늘 좋아요로 눌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